비록 그 위법 판정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. 그 부분은 뭡니까?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 회복 불가능하대요. 그건 소의 이익 문제죠. 그렇죠? 소의 이익 문제로서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? 이 원상 회복 불가능하거나 그다음에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. 그다음에 위법 상태가 해소된 경우. 됩니까? 세 가지. 소멸한 경우, 원상 회복된 경우, 원상 회복이 안 되는 경우. 그다음에 해소된 경우. 요 세 가지입니다. 그렇죠? 소멸한 경우는 어떤 경우? 2개월 동안 영업 정지를 했는데 소멸한 경우. 원상이 불가능한 건 뭡니까? 예, 철거 처분이 내려졌는데 철거돼 버린 경우. 그다음에 해소된 경우. 해소는 뭡니까? 내가 그 시험에 떨어졌는데 다시 내가 시험을 쳐서 붙었어. 이러면 이제 해소된 경우죠. 그죠? 이런 경우에는 소이익이 없는데 다시 여기서 예외가 인정되는 거지. 그 예외가 인정됐다는 게 뭡니까? 가중적 제재의 전제 사실이 된 경우. 그죠? 전제가 되는 경우. 이렇게 해서 예외는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지금. 그죠? 또 나오면 원래 2년 연속 소이익을 내려면 되게 부담스러울 겁니다. 왜냐면 테마가 열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년 연속 우리 같이 똑같은 테마 나온 적이 없잖아요. 아직까지는 없잖아요. 한 번도. 그러니까 또 나오기는 힘든데 어쨌든 다음에 소이익을 내면 요의 문제가 낼 예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되었고요. 다음에 밑에 거. 원래 과세처분이랑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로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 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다. 그렇죠? 예, 취소의 소송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? 취소의 소송물은 취소 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. 요걸 외워야 됩니다. 그렇죠? 취소 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.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서 확정 확인된 조세 채무인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. 만약에 뭐 100만 원 이렇게 했으면 세금을 그 100만 원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다. 이 말이잖아요. 그렇죠? 100만 원을 낼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다. 그렇죠? 그러면 100만 원 부과가 위법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바로 취소 소송의 소송물이라는 거죠. 그렇죠? 맞습니까? 이해가 뭐 직접 정면으로 그렇죠? 우리 답안지에 드러나기는 좀 쉽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은 나올 수 있죠. 그렇죠? 취소의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이다. 요것만. 그렇죠? 그럼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. 되었죠? 그 정도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그러면 100점 100점. 예. 200점. 할 것이고 해보시고 힘들면 제가 점수를 다시 줄이든지 할만하시면 계속 쓰시고 그렇죠? 근데 100점을 사실은 푸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렇죠? 100점. 일단은 수고하셨습니다. 예.